재밌겠죠. 지금 비가 그래도 좀 그쳤어요. 그래서 그냥 맞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타도.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멈췄어요. 어, 다시 돌아간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와! 와! 너무 재밌다. 아. 탔는데 타자마자 너무 재밌잖아. 짜는데? 아니 왜 애기들 보는 애기들한테 다 인사해. 기분이 좋아? 오, 우와. 하이. 예, yeah, you're right. 예. Yeah. 아, 이쁘다. 와, 무서워. 여기도 뭐 굽는 거 있니? 우와. 아, 우산도 쓰고 너무 좋은데? 와. 와, 무서워. 내가 내 무게 때문에 얘가 하락 추락할까 봐 너무 무서워. 우산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어, 근데 너무 무서워. 아, 내려가는 거 너무 무섭겠다. 어, 전 내려가서 구경하면 되네. 뭘 저기, 구경해? 아. 저기 배도 탄다. 어, 너무 무서워. 여보? 어? 나보다 더 무서워? 줄이 막 끊어질 것 같아. 우와. 우와, 멈췄다. 어떻게 멈추면 어떻게? Just stop. 왜 멈췄어? 왜 멈췄어? 아니야, 보너스 시간? 아니, 왜 멈췄냐고. 아! 원래 멈추는 거야, 여기서? 아니. 아니. 너무 무서워. 아. 하이. 아, 인사. 아, 인사도 하지 마. 좋잖아, 서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너무 좋아. 오, 밑에도 줄 봐. 한 명 구경하고 한 명 서 있어야겠다. 아, 진짜. 아, 저거 돌아가는 줄. 아, 돌아갈 때는 그냥 저거 계단으로 갈 걸 그랬다. 그지? 그것도 좋을 것 같지. 아, 그니까 난 되게 먼 줄 알았어. 그렇죠. 짧다. 근데 또 타자. 재밌잖아. 바로 올라갈까, 우리? 어? 그냥 바로 이거 타고 그냥 간다 할까? 우와. 감사합니다. 어, 보트 출 거 이거 싼데? 우와. 8파운드가 싸네. 아, 나 젖었어. 젖었어? 젖었어? 젖었어. 조금 젖었네, 조금. 슬리퍼 있다. 지금 기다린 지 얼마나 됐지? 40분? 15분부터 그래. 아, 45분부터 그래. 30분, 40분. 와. 약 50분 만에 리턴을 타게 됐습니다. Go! 어, 사진 잘했다. 타고 나네. 그럼, 와, 줄 봐요. 저희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55분, 1시간 기다렸어요. 와. 됐어. 올라가는 건 덜 무서워요. 카메라 사진도 찍어줘. 오, 번쩍번쩍거리는데? 조명.
향 어렵네. 어, 저기도 모자 있다. 보이나? 어, 여기도 모자 있다. 모자. 아, 오케이. 양말도 있네. 우와. 스카프. 43. Yeah, number 14. Is that number 14? 43. How about 13? 13. No, next to the red one, please, girl. I guess they were in front of 15, in front of my wife. My wife was 15. Yeah, 15, right? Yeah. So we are 14, I think. Okay, that's not another revelation. There you go. Okay. 어때? one magnet, please. One magnet. Yeah.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또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 피쉬앤칩스를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해변가에서 이렇게 낭만적이게 피쉬앤칩스를 먹을 수 있겠죠? 제발. 저희가 밥을 먹을 곳은 워터프론트라는 식당인데 뷰가 좋죠? 먹을 수 있겠죠. 아, 또 거절당했어요. 어떡해? 어디가? 못 먹어. 먹고 싶은데서 또 못 먹냐고. 내 해변, 내 바다 뷰는 왜. 나는 왜 못 먹냐고. 부킹 안 한 내 잘못이 뭐. 아~ 오빠, 여기 잠깐 주차해봐. 어디까지? 갈 데를 찾아야지. 영국이 긴 연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광지의 식당들, 오션뷰 레스토랑 이런 데는 다 이미 꽉 찼나 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냥 근처에 있는 피쉬앤칩스 테이크어웨이 점에 가고 있어요. 테이크어웨이 해서 그냥 바닷가에서 먹으려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레인보우 트래디셔널 피쉬앤칩스란 점인데 줄이 지금 막 엄청 길게 서 있어요. 와, 대박. 여기서도 못 먹을까봐 지금 엄청 불안합니다. 주문은 되긴 하는데 45분 기다려야 된대요. 와, 대박. 45분 걸린대요. 미쳤죠? 근데 주문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집 같기도 하고 그냥 일단 또 헤매기 싫어서 일단 주문을 했고요. 아, 진짜 영국 답답해요. 일단 피쉬앤칩스를 예약을 해놨는데 45분을 뭐 인기가 많은 데인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주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엄청 기대가 돼요. 근데 피쉬앤칩스 그냥 튀기면 되는데 그걸 45분이나 기다린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시켰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너무 배가 고프고 또 30-40분 남았는 게 또 뭐 어디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어디 가면 다시 되돌아와야 될 것 같은 시간?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중국 음식점이 있어서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을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15분이 걸린대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쯤 이제 그 항구로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요. 또 차에서 먹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차에서 급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차에서 그 포크도 안 줘가지고 손으로 먹다가 그랬는데, 또 피쉬앤칩스도 또 차에서 막 이렇게 뭐 심지어 옆에서는 운전해야 되고, 왜냐면 한국까지 35분 40분이 걸려요.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 배를 타려면. 그러니까 또 옆에서는 운전하고 나는 또 먹고 먹여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아무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실 이게 너무 영국 큰 휴일에 너무 큰 휴일에 움직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줄도 한 시간 선 것도 그렇고 너무 좀 아쉬웠어요. 흐르는 시간들이. 시간이 여기 들어와서 시간이 너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뭐 제주도 같은 느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주도에서 누가 당일치기를 하겠어요? 뭐 하다못해 1박 2일, 2박 3일 했었어야 맞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되게 짧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또 와야죠 뭐. 다음에 또 와서 못 가본 데 가고 못 가본 음식점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3분 뒤면 항구에 도착이에요. 다음에 꼭 다시 와서 조금 더 여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구경하고 싶습니다. 아, 얼른 가서 피쉬앤칩스 먹고 싶어요.
기다린 거 치고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게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 수요보다 공급이 없으니까.